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과연 어떤 보물일까?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옆구리 살도 빼고 지수도 넣고 수원 행궁동의 보물 같은 재미를 찾아 지금부터 출발. 한가로운 오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달려가는 아이들.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뭔데요? 보물찾기 있는 곳 알려주는 거. 아하, 보물찾기 중이었군요. 행궁동의 첫 번째 무공의 놀이, 보물찾기. 지도를 보고 또 보고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고민해서 신중하게 고르는 아이들. 드디어 출발하는데. 야, 기다려.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래. 내가 찾을래. 있어야 되는데. 구석구석 뒤져보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보물.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보물 찾아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보는 아이들. 그곳에서 아이들이 만난 건 보물 찾기도 잠시 잊게 만든 예쁜 벽화 골목. 그거 뛰는 거 있는데. 다시 보물 찾기에 나선 아이들. 이것이 아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라는데. 나무토막 보물에 쓰여진 것은 주민들이 직접 쓴 행궁동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겐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는 걸까? 보물을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들. 한참을 뛰어다닌 아이들에겐 아이스크림이 진짜 보물이겠네요. 제3자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게임으로서 해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더 재밌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재밌는 놀이를 통해 소통을 배워가는 아이들. 이게 진짜 보물이겠죠? 행궁동의 두 번째 무공의 놀이는 전통 놀이. 제기차기, 그리고 비석치기. 한눈에 알 수 있는 놀이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뭘까? 아하,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논다는 전통 놀이인 중마놀이. 엄마 따라 도전해보지만 쉽지 않네요. 요즘에 애들은 핸드 스마트폰이면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을 할 수 있는 이런 놀이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이들한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중마놀이를 끝내고 난 뒤 엄마의 눈길을 끈 것은 새끼줄을 꼬는 할아버지. 바로 도전해 보는데. 와, 생각처럼 쉽지 않죠? 엄마 따라 딸도 도전. 와. 오. 엄마 받았나? 그렇지? 이걸 나가야 되겠어. 여기에 출사표를 던지는 한 남자. 어? 외국인? Looks very easy. Yeah? Very easy. 자신감 넘치게 도전했지만 결과는 대실패. 할아버지 대단해요. 새끼줄 꼬기에 탁월한 실력을 보인 꼬마 아가씨가 꼬은 새끼줄 허리띠로 써도 될 만큼 꼬았네요. 이런 거 처음에 재밌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행궁동의 세 번째 무공해 놀이는 자전거? 오늘 저녁에나 먹고 오늘 저녁에 먹어요? 주스! 자전거를 해도 이거 돌려서 주스 만드는 거. 자전거를 타면 주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자가발전 자전거라는데 목마른 자, 움직여라!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믹서기를 돌리는 친환경 발전기! 오. 아,
땀 흘려 만든 주스, 그 맛은 어떨까? 노동의 대가죠. 옆구리 살도 빼고 주스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